하나의 장치였지. 그날 또 공방하러 가고 하는데 600달이 500달이 나오고 이러면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. 많이 보게끔 하려고 했던 하나의 장치였어. 이제 와서 얘기하자면. 근데 주영이도 알아. 동의했고. 그랬던 것이었다. 결론은. 이젠 말할 수 있다. 이게 팩트야. 귀여운 아이고 참 그런 애긴 한데 아 좀 뭐랄까 부담스럽지. BJ랑 사귄다. 이야, 나보다는 그 상대 BJ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커. 그래서 맞잖아. 난 틀린 얘기는 안 해. 정말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자. 아이고 우리 양양이가. 아유 너무 고마워 양양이. 양양아 나 뭐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올까? 어디 뭐 갔으면 좋겠어? 뭐 했으면 좋겠어? 내일 시간 벼? 언제가 방송 보기 편한 시간이야? 그 시간대 내가 뭐 바이크를 타든지 할게. 양양이한테 좀 맞춤형 방송을 한번 하긴 해야 돼. 너무 받기만 했어. 대패 삼겹살. 나 좋은 거 하라고? 진짜? 완전 방치형이네. 맛있다. 쭈꾸미. 쫄깃쫄깃하네. 통통해. 아이고. 갑작스럽게 돈이 생겼어? 형님 갑작스. 고맙다. 실시간으로 갑자기 돈 생겼대. 방송국의 에드벌룬 두 개는 뭐냐 저거. 뜻밖의 별풍 너무 좋다. 맛있다. 매콤하네 그냥. 응? 너무 매운 거 시켰다. 납작당면. 넙당. 진짜 너무 고맙다. 거봐 여러분들 진짜 쏘는 사람들은 내 방송에 크게 불만 없어. 방송 시간 해자지. 응? 보기 부담스럽지 않게. 응? 얼마나 좋아요. 그죠?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 내가 어제 이후로. 사막으로 해서 먹어줘 형 제발. 사막? 요거 맛보기 보쌈이라고 하는데 쌈 드릴까요? 쌈 있어. 야 쌈 있으면 쌈 줘야지. 형 평소에 쌈 안 드시잖아. 평소 안 드렸죠. 아 쭈꾸미는 예외지. 와 나랑 그 사이다. 머릿속까지 대뇌 전두엽까지
뻗어가네. 오, 쉣. 오, 백김치 튼실한 거 보소. 백김치 두꺼운 거 보소. 자, 백김치를 꼈니? 키우키우 눈 먹는 거 최병장 따라한 거였어. 자, 쌌다. 싸. 백김치를 깻잎에 얹어서 쭈꾸미 올리고 대패에 올리고 밥 반 딱 쪼개가지고 싸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싸버렸다 씨발. 맨을 두 개에다가 괴추 하나 싸. 어. 오, 이게 다 못 싸져요. 다 안 싸져. 어, 그러면은 요 부분 튀어나온 부분 딱 접어갖고 어, 요거 이제 딱 막기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먹어요? 깻잎 싹.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콩나물이 올라옵니다. 아, 300개. 한입 먹고 고액. 콩나물에다가 쭈꾸미 두 개 싹 올리고 삼합으로다가 맛보기 보쌈. 보쌈을 싹 들어서 마늘 조사놓은 요 마늘소스, 마늘소스 잘 안 보이시죠? 마늘소스 그대로 얹어. 부분을 왜 밑으로 둬? 느낌 안 이상해? 그리고 fucking disgusting. 그만해라. 아이고 싸버렸다. 아이 씨발 그만해 병신 씨발. 자, 그 위에다 무쌈, 쌈무, 쌈무. 네. 그대로 싹 들어서 쌀쌀으로 저거 제일 맛있는 새끼 누구야? 노래하는 애죠. 청라 마태훈 두 명 블랙해. 예? 아, 강태 강태 씨발놈들. 강태 강태 하지 말라니까 개새끼들이. 와. 어, 이제 안 한대. 100개 싸 둘 다. 예? 둘 다 100개 싸. 소녀랑 귀도랑 연결돼 있지? 와. 요 봐. 요 대패 삼겹. 요거 따로 6,000원 주고 150g 추가한 거거든. 미쳤다. 와. 거기다가 레프트 형이래 매너의 주제. 보쌈. 보쌈. 보쌈 마늘 소스 찍어 가지고 그리고 뜻밖의 손님 바로 연어알 싹. 어, 연어알 촉촉하게 위에다 싹 깔아주고 그 상태에서 요렇게 장난쳐서 죄송합니다. 들어가지고 말지 않냐.
우리 태훈이는요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. 와. 와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쭈꾸미가 이렇게 맛있었다고? 평소 잘 안 먹는데. 냉동 아니네. 다니야 고맙다. 옆에서 보는 락. 와. 아니 쭈꾸미 개탱탱해. 냉동이랑 내가 냉동이랑 냉장이랑 구분 못하겠냐? 아니 완전 탱탱하다니까. 씹으면은 그냥 냉동은 약간 좀 탱탱함이 부족한데 얘는 탱탱함이 확실히 살아있어. 리얼로 백김치 위에다 싹 올리고 마늘 올려주고 저게 야수이다. 감사합니다. 매워. 아가 고트 맛이. 아 매워. 아. 못 참고 족발 시켰다. 아 고추 되게 맵네. 아 정말 고추 되게 맵네. 어우 안 되겠다. 청주꼬미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봐. 진짜 시합스임. 진짜? 아이고 참견아 주셨군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꺼. 아 우리 양양이가 또 참견을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오늘 뭐 얼마나 쏘는가. 쭈꾸미를 그래서 마요네즈 진짜 준 건가? 맛있어서? 한 번도 안 찍어 먹었어. 너가 얘기하기를 거의 뭐 샥스라 그랬잖아. 진짜 샥스인지 아닌지 내가 막 찍어서 먹어볼게. 찍었거든? 샥스! 샥스네 이거. 맛있다. 이렇게도 먹는구나. 그렇게 매운 느낌도 많이 없네. 사라지네.
매운 느낌 많이 사라지네. 하나 배웠어.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. 와 대패삼겹 진짜 미쳤다. 복스럽게 드시니 고기가 좁. 와 대패삼겹 진짜 미쳤다니까. 이거 돌았어. 완전 개뚜껑. 와 대패삼겹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. 대패삼겹 밥 위에다 싹 얹어갖고 그냥 그대로 감아가지고 어? 대패삼겹 밥이랑 딱 얹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야. 돌았다. 진짜. 돌아버렸어. 아. 이 주먹밥에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. 그냥 밥보다 훨씬 나은데? 아, 쭈꾸미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만. 난 몰랐어. 오늘 메뉴는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? 4.5. 존나 후하게 준 거야. 아니 버릴 게 없다. 보쌈도 이거 리뷰 이벤트를 몇 칼로리야? 우리 형 어떠세요 이제? 근데 보쌈도 리뷰 이벤트를 주긴 하는데 이 보쌈이 너무 냉동 느낌 너무 나. 너무 말라 삐뚤어져 있는 보쌈이야. 이거. 전통. 이 보쌈이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다 낫지. 이 무말랭이거든? 무말랭이 딱 두 개 그냥 감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. 이게 많이 뻑뻑한데 씨발 뻑뻑해. 근데 리뷰 이벤트로 주는 거잖아. 메인만 맛있었으면 된 거야. 나 근데 진짜 쭈꾸미를 이렇게 배달로 먹어본 적이 없어. 쭈삼 자체도 그래 좋아하질 않아. 삼겹살이면 삼겹살 아니면 이제 뭐 두루치기면 두루치기 그렇게 먹는데 막고기 쭈꾸미를 이렇게 수준에서 팔면 딱이겠네. 네, 쭈꾸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어본 적 처음인데, 오, 쭈꾸미가 이렇게 맛있는 것일 줄이야. 맛있네. 와. 와. 존나 맛있다. 이집 체인점이야. 이집 체인점이야 체인점. 체인점이 좋은 게 정해진 레시피로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마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? 여기 이름 뭐냐고? 여기 이름이
국제 쭈꾸미 1981. 국제 쭈꾸미 1981. 먹을만한데 진짜 맛있는데. 쭈꾸미 체인점이 그렇게 뭐 유명하지가 않잖아 평소에. 아니 뭘 홍보야. 요즘 광고 뒷광고에다 걸리면 안 돼. 과징금 때려 맞아 그거. 와 관자놀이 땀나네 샤발. 맛있다. 그만 먹어야지 이제. 수도권에만 있지? 그니까 맛있어 괜찮다니까 진짜로. 당면 빼고 쭈꾸미 싹 다 건져갖고 한 입에 먹어버리자. 그리고 치우고 뭐 할지 보자. 와, 어우 쌍 매워. 아이씨, 입에 쌍 소리 나올 정도로 맵네. 아, 나 맵찔인가? 어떻게 맵지? 개새끼 이거. 아유 씨발년. 너무 맵다. 개 같은 년. 아. 아이 개새끼.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씨발놈. 어 자 우와 와 한 가득 쭈꾸미 들어오니까 어우 꼬들꼬들해. 아, 존나 꼬들꼬들하다. 잘하네 그냥. 잘해. 청라 이번에 생겨갖고 내가 시켰는데 잘하네. 아우 쭈꾸미 대가리살도 이렇게 꼬들꼬들하니 맛있냐? 응? 나 양념이 지려. 양념이 지려. 아 쭈꾸미랑 삼겹살이랑 다 건져낸 거야. 싹 다 먹어보려고. 마지막에 싹 다 쓸어가지고. 아니요, 속 쓰리겠다. 물 많이 마셔 뽀뽀 좀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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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끼야. 아 맵긴 맵다. 쭈꾸미 대가리살 다리 대패 삼겹 뭉탱이로 모아놓은 거야. 자. 와. 알파 치워라. 디저트는 뭐 먹을 건데? 와. 와. 하나도 안 튀고 먹었다.
하나도 안 튀었다고요? 안 튀었다고. 여기 물이 많은데. 아 그 깻잎. 아 깻잎 물. 탄 거야. 응. 그 물은 상관없잖아요. 와, 그 쿨피스 하나 있으면 딱이겠다. 쿨피스요? 없습니다. 어우 죄송해요 여러분. 너무 잘 먹으면 입에서 라면? 자동으로 어 라면 하나 드릴까요? 뭔 소리야. 예? 배불러. 배불러. 존나 배불러. 죄송합니다. 너무 잘 먹으면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섹스라는 소리가 나와버려요. 미안합니다. 어우 잘 먹었다. 어우 섹스. 어 미안합니다. 네. 이제 그만 먹을 거야. 존나 배불러. 진짜로. 아야. 어우 죄송합니다. 어 미안해요. 의향 있어. 100% 존나 맛있어. 너무 매워서 백태가 사라졌어. 어 너무 매워서 이 캡사이신이 내 혀를 녹여버렸어. 아 존나 맵다. 먹을 때가 제일 섹시해. 2차로 라면 먹어 이려나. No. 아 매워서 얼음 계속 먹어. 맞아 맞아 맞아. 국제 쭈꾸미 1981이래. 존나 맛있네. 청라 이번에 새로 생겼는 것 같아. 뭐 할 거냐? 이제 쌈배한테 피면 생각해보자. 2만 개 좀 채워주면 안 돼? 2만 개? 2만 개 채워주면 안 돼? 맛있게 먹었는데. 어. 저 코트님이랑 할 얘기 있는데 방송에. 아이고 참견해 주셨군요. 정말 감사합니다. 24개 보태자. 와.
아 고맙습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와 holy fucking shit. 와우 와우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진짜. 너무 고맙습니다. 와 우리 양양이. 벌써 시간 3시네. 시간 왜 이렇게 빠르냐. 코트야 내일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? 그건 아니다. 나도 라노베를 좀 살자. 아 워라벨을 좀 살자. 주말인가요?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.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브람 박사님. 미라나 쌈배 한 대 가져와 시발려나. 죄송합니다. 하십니까? 아이고 용빵이가 또 백실고개를. 너무 고마워.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나 휴방 날 때 나 불러내고 싶으면 솔직히 15,000개는 줘야 돼. 진짜 십시일반으로. 펀딩으로 나 소환권은 15,000개요. 그럼 나 진짜 7시간 방송할게. 아이고 참견하셨군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에? 3만 시작하자. 아 진짜로? 오늘 나 3만 개 받는 거야? 존나 행복하다 양양아. 레알로다가 바이크 뒤에 태워줄까? 나 잘게. 뭐야 뭐야. 바로 도망가네. 아, 내일 출근해야 돼? 아유 고마워 진짜 양양아. 오늘 많이 싸줘서. 어제도 많이 싸주고 오늘도 많이 싸주고 너무 고마워. 잊지 않을게 진짜. 뭐 했으면 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. 그리고 열혈 들어올 때 이제 열혈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해줘야 되겠어. 듀엣 스펠링 얘기해보라고? D-U-E-T. 듀엣. 아, DUET 맞지?
DUAT. 축구 끝났어? 축구 보고 다시. 100만 원 이상 어떻게 충전하냐고? 100만 원 이상 충전하는 거는 그 충전 거 저기 어디지? 어. 그거 하면 돼. 그거. 어. 존나 못하더라 손흥민. 오늘 손흥민 잘 못했어?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는 거지.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고? 맨날 물어보는데. 그거 뭐 있어 그거. 뭐 뭔 와 기억이 안 난다. 어 뭐 뭐 뭔 페이 이걸걸? 뭐지? 풍선 충전. 조블페이. 어 조블페이 여기 들어가면 될걸? 아프리카 TV 있네. 어 여기 믿고 써도 돼. 나 예전에 이거 스폰서 받아갖고 했었어. 조블페이.